안녕하세요. 펴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건 1660 슈퍼 품질 비교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이 품질 비교표를 보통 준비할 때 해외 리뷰와 국내 리뷰 교차 검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어떤 걸 더 할까요? 저 데시벨 메터랑 이 열화상 카메라 산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산 지가 한 7개월 8개월 됐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샀을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둘 다 1660 슈퍼입니다. 제품을 직접적으로 사서 리뷰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문하는 예를 들어 뭐 갤럭시 제품, EMT 제품, 조텍 제품 여러분 하나씩 주문하셨죠? 그런 걸 받아서 만져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내가 측정해보고 내가 만드는 표에서 오차값이 심하지 않은지 교차 검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표는 물론 딴 데서 참고해온 게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이 기회에 제가 어떤 식으로 표를 만드는지 여러분한테 살짝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때요?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시나요? 물론 그래도 못 믿으신 분들은 못 믿겠죠. 어쨌든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한 지름을 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1660 슈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몇 개 읊고 지나갈게요. 제 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표 항목은 늘 똑같습니다. 추천평가는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고요. 그래픽카드, 종류, 그리고 가격. 가격은 단아와 최저가, 현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가로 사거나 오프라인 마켓에서 사려면 요 가격 사기 어렵긴 하겠지만 현금 최저가로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GPU 기준 전원부만 좀 중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스톰엑스 듀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3페이지는 드라이버 MOS고 뒤에 메모리에 할당되는 거거든요. 뒤에 플러스 2는 메모리는 N채널 MOSFET 썼습니다. N채널 MOSFET 썼지만 따로 표기를 안 했죠. 왜? 보통 비디오 메모리는 그리 전력 소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품질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에는 최소 보장 부스트 클럭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제품이 이 1830보다 더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측정한 결과로는 2000이나 2100까지 터진 제품도 있었으니까 조금 더 높게 터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펜 개수 제로펜은 앞에 펜 개수고요. 뒤에 거는 제로펜 기능을 지원하는지 OX로 표기를 해둔 겁니다. 전원은 1660 슈퍼 같은 경우에 모든 제품이 8핀 전원을 썼습니다. 히트파이프는 많으면 많아서 좋아요. 보통 두 개를 쓰고요. 좀 단가 절감형 한 개. 그리고 좀 빡빡이 넣은 애들은 세 개를 썼더라고요. 이거 8mm, 6mm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8mm 두 개보다는 6mm 세 개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숫자를 우선 봤습니다. 백플레이트는 있으면 좋은 거죠. 이게 쿨링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다만 백플레이트가 있으면은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기판 뒤에 작은 소자들을요. 외형적으로 보기 좋고요. LED는 있으면 무조건 나은 거죠. 역간지를 위해서. 아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 좋아하시니까 있으면 추가 점수 좋습니다. 그리고 AS평가는 진짜 매우 매우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 어디라고 뭐 딱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제가 직접 측정한 게 한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믿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하고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게가 아주 추워요. 지금 한 10도 12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낮게 나오는 편이고요. 여러분 집에서 인케이스로 온도를 재시면 이거보다 3, 4도 혹은 많이 차이 날 때 5, 6도 높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80도까지 찍는 제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시는데 문제는 없는 온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온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 이하로 나왔습니다. 80도 이하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40dB 넘어가는 건 좀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그래픽카드 보통 쓰는 거는 i5 정도라서 CPU 쿨러가 시끄럽게 돌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dB 넘어간 제품은 약간 시끄러울 거예요. 30dB 안 되는 제품, 이거는 정말 조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딱 한 제품이 30dB에 걸리더라고요. 이놈만 추가 점수를 줬습니다. 자, 저의 기준점에 대해서 대충 아셨죠? 그래서 나랑 뭐 기준이 좀 달라서 난 점수를 다르게 매기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내가 추천평가를 줬는 점수를 무시하시고 여러분의 기준만으로 구매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자, 표에 대한 대체적인 항목 설정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품 하나하나 한 번씩 파보도록 하죠. 우선 내가 직접 만져봤던 스톰X 듀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습니다. 레퍼런스 기반이고요. 가격은 이인텍 치고는 조금 싼 느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1660Ti 가장 저렴한 제품이 대략적으로 한 31만원 정도 합니다. 고고버에 비교해서 2-3만원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맵스가 좀 떨어지나? 어쨌든 부스트 컬러는 레퍼런스보다 좀 높고, 뭐 백플 화이트 LED, EMTEC의 좋은 AS, 그리고 온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온도, 그리고 약간의 소음, 소음도 이 정도면 낮은 편이에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쏘쏘한 제품입니다. 뭐 하나 크게 딸리는 제품은 딸리는 건 없는 제품이에요. 다만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EMTEC은 강추하기는 애매한 제품, 그래도 쏘쏘한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갤럭시 지포스.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품을 내놨는데, 일단 슈퍼 OC랑 보이 슈퍼 OC는 똑같은 제품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거 외에 화이트 EX나 블랙 ES도 사실 전원부는 동일한 구성이에요. 이게 아마 국산 모스펫인가 그런데, 상단을 1, 하단을 2로 해서 부하를 그래도 레퍼런스보다는 좀 덜 받기 위해서 약간 구성을 변경을 해두었어요. 저렴한 모스펫 썼지만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클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이 다 레퍼런스보다 높긴 하지만 자 1830까지 찍은 거는 EX 제품밖에 없습니다. 대신 온도를 잡기 위해서 히트파이프를 한시 더 넣었더라고요. 온도가 클럭이 높은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착합니다. 히트파이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 방열판 구성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백플은 다 구성되어 있고요. 제로펜도 싹 다 지원해주고요. RGB를 EX 제품한테는 지원해줬어요. 갤럭시 AS 괜찮고요. 그래서 블랙 제품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화이트는 추천할 만한 게 화이트 간지를 위해서 옆에 RGB도 나오지 화이트 색상의 이쁜 그 쿨링 커버도 가지고 있지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지 한번 화이트 색상을 꾸미실 거면 요거는 고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음도 제가 직접 측정은 깜빡잊고 안 했는데 스톰엑스 듀얼 돌렸을 때랑 별반 차이는 못 느꼈어요. 딱히 시끄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지포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MSI 지포스입니다. MSI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트프랑 벤투스 두 제품이 나왔어요. 요거 근데 얘네 봐도 딱 차이가 나죠. 사이즈 차이 엄청 크죠. 두께 차이도 꽤나 있는 편이고요. 보시다시피 히트싱크 사이즈가 조금 있어요. 이게 뭐랑 직관이 되냐 하면은 발열 해소에 직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dB 트프가 분명히 소음이 낮아요. 벤투스보다. 근데 어떻죠? 온도가 더 착해요. 66도입니다 방열판 사이즈가 크고 팬 사이즈가 충분히 커지면은 물론 팬 사이즈는 이 둘이는 비슷해요. 둘이 팬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근데 방열판 사이즈가 이렇게 충분히 커지면 그리고 히트파이프가 빵빵에 들어가면은 그에 대한 분명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클럭도 더 높은데 불구하고 온도가 낮고 소음도 낮습니다. 특히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소음이 낮기 때문에 이 투프 여러분이 저소음으로 꾸미신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물론 이 돈이면 1660Ti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도 맞는 말인데 성능이 5% 차이고 나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서 저소음을 원하신다 그러면 투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민감하신 분이 아니면 이 가격 주고 1660 슈퍼를 사기에는 애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소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한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벤투스는 어때서요? 가격이 저렴한데요. 전원부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벤투스는 아무래도 이 AS센터 CS이노베이션에서 마이너스 점수 먹고요. 약감지 빠지고요. 제로펜도 없고요. 클럭도 비교적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싸다는 것 빼고는 큰 장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벤투스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MSI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기가바이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기가바이트는 가격보다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선 분명히 기가바이트 게이밍 OC가 전원부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4페이지인데다가 구성이 상 하나, 하 둘을 넣었어요.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고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단가 절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1860은 가장 높습니다. 팬도 3개 넉넉하게 넣은 데다가 방열판 사이즈도 크고 히트파이프도 빵빵하고 옆 LED, 뭐 소음, 온도 다 만족스러워요. 뭐 하나가 불만족이죠? 가격이 미쳤어요. 솔직히 33만 정도면은
1660Ti 중에서도 중상급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 주고 1660 슈퍼 산다? 아, 이건 좀 아니죠. 예. 저는 이건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그냥 추천하면 안 되는 제품 수준이에요. 이런 제품이 있다 정도 생각 넘어가죠. UVD는 31만원인데 딱 까놓고 얘기해서 트윈 프로즈에 비해서 장점 있나요? 없죠. 뭐 전원부에서 장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트파이프, 역간지 다 져요. 뭐 온도, 소음 다 집니다. 다 지는데 돈은 투프급이에요. 아, 기가바이트는 미쳤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택감 봅시다. 조택가 같은 경우에는 AMP 모델이 트윈 모델하고 가격이 아주 좁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8,000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 AMP 모델이 트윈보다는 그 방열판 사이즈가 좀 커요. 커서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히 온도랑 소음이 착할 겁니다. 내가 아쉽게도 트윈 제품을 못 만져봤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이전 제품, 이전에 나왔던 1660Ti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얘네 한 2, 3도 차이 날 거고요. 소음도 좀 더 조용할 겁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는 8,000원 더 투자하고 조택 AMP 가는 거 괜찮죠. 특히 조택은 뭐 AS 연장이라든지 그런 거 해주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AS도 충분히 좋죠, 조택이면. 그래서 제가 상위 라인 조택은, 상위 라인업 조택은 열심히 깠는데, 이 제품은 히트파이프도 단가 절감 안 하고 빵빵에 넣은 데다가 백폴도 있고, 그 클럭도 보시다시피 15지만 조금 더 올렸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조택 제품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윈은 넘기고요. 자, 아수스 지포스 한번 봅시다. 아수스 지포스가 요번엔 특이하게 바꿨어요. 뭘 바꿨느냐, 원래 1660Ti가 어땠냐면 아수스 1660Ti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수스 1660Ti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듀얼팬이지만 듀얼팬이 아닌 느낌. 잘 보여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히트싱크 요만한 거 붙어있죠. 초코파이 쿨러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좀 보일 겁니다. 요 톱니 바퀴. 요만한 사이즈 히트싱크가 붙어있어요. 듀얼팬이지만 옆면이 그냥 다 보여요. 무슨 얘기냐, 옆면 잘 보시면 여기 소자들이 나와있는 게 다 보인다고요. 보이시죠? 요 캐피시터하고 다 보이죠? 무슨 얘기냐, 방열판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온도가 15도, 20도 가까이 더 높았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친듯이 깠죠. 얘네는 살 게 못 된다고. 근데 요번에 1660 슈퍼로 바뀌면서 전체 방열판은 변경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박수 쳐줄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깎는 거를 개선을 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격이,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가격인데, 니네 아 미쳤구나. 가격이 1660Ti 가격이에요. 이거 분명히 단가 절감한 터프 게이밍, 터프 3 말고 2펜 버전도 1660Ti 가격입니다. 이거 사고 싶어요? 저는 안 살 겁니다. 물론 품질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품을 못 만져봐서 온도가 몇 도인지 전원부가 어떤지 확인은 못했는데요, 분명히 품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스가 이전에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신경 써서 내놨을 거예요. 하지만 가격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TI 가야 되는 가격이에요. 33만원. 저렴한 놈이 3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수스도 넘어가겠습니다. 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라도 성능 높은 1660Ti를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컬러풀로 한번 보죠. 컬러풀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277,000원 토마호크 싸네요. 야, 심지어 온도도 거의 제일 낮아요. 근데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이거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왜 얘만 40이에요? 진짜예요? 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2도. 조금 문제가 있죠. 예, 너무 높은 데시벨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 제품 소음이 꽤나 심하다고 평가가 조금 안 좋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분명히 온도는 낮은 게 맞으니까 수동으로 팬을 조절해서 쓰실 분. 아, 솔직히 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게 영화 볼 때는 낮추고 게임할 때는 올리고 이럴까요? 그렇죠. 분명히 세팅에 문제값이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토마호크가 온도가 낮은데 시끄럽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풀 3펜 버전은 전원부는 토마호크랑 똑같은데, 보시다시피 클럭을 좀 땡기고요, 팬을 하나 더 집어넣고 히트싱크 사이즈를 키우고 히트파이프를 하나 더 넣고 백플도 넣고 역간지를 위해서 RGB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온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고
요거는 또 소음도 심하진 않아요. 그럼 살만하겠네요 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잠시 고민이 드는 가격이네요. 여튼 이런 제품이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컬러풀 지포스는 추천하기 약간 애매한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펠리칸 보도록 하죠. 펠리칸은 괜찮습니다. 게이밍 옷이 왜 괜찮냐고, 인텍하고 똑같은 제품이에요.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제품인데 가격이 만원 쌉니다. 가격이 만원 싸요. 내가 28만원 이하인 제품, 얘가 아싸싸에 걸려있어요. 걔네들을 녹색으로 칠해줬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얘가 딱 28만원 이하에 떨어지더라고요. 28만원 이하는 색칠해주지 하고 딱 보니까. 그래서 만원 차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생각보다 큰 가성비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요 이엔텍 제품을 사려고 생각을 했었다면 그것보다는 펠리 제품 쓰시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 녹색으로 박아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니까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게임워드도 요 펠리 제품이나 이엔텍 스톰엑스 듀얼이나 똑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가성비도 없고 AS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너 3D 제품은 전원부에서는 충분한 강점이 있는데 제로펜도 넣어놓고, 근데 클럭이 이상하게 나타났더라고요. 전원부 빠방한데 클럭을 왜 낮췄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AS도 괜찮긴 하지만 백플도 빠졌는데다가 LED도 없어서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한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 번쯤 고민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너 3D가 요번에 1년 안에 고장났을 때 새 제품 교환을 해줍니다. 요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장난 거 6개월, 7개월 지나도 새 제품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추천 목록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리드텍 볼게요. 요 놈이 1669 슈퍼 중에서 가장 싼 제품입니다. 27만 1000원. 하지만 6000원, 7000원만 더 줘도 요 펠리 제품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갤럭시 제품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저렴한 가격과 에즈원의 AS를 생각하고 한 번쯤 사보는 것도 고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 싼 제품을 무조건 사겠다 하신 분들은 이 리드텍, 윈페스트 사더라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될 정도로 떨어진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들 다 한 번씩 읊어드렸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네가 추천한 게 뭔데?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나라면 화이트로 꾸며보고 싶다. 갤럭시 갑니다. 갤럭시 가요? 살만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소음 세팅을 하겠다. MSI 게이밍 트윈 프로저 가겠습니다. 가격대가 사실 1660 Ti야 너무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 품질도 괜찮고 확실하게 소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소음 세팅을 쓰실 때 한번 고려해볼만 합니다. 기가바이트는 패스하고 조텍 AMP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미니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은 편이고요. 그런 것 치곤 또 소음하고 온도 수치가 괜찮은 편이고 조텍의 좋은 AS를 생각하고 한 번쯤 사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사볼 만한 가격이죠. 좀 가성비를 찾으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펠리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28만원 이하의 가격에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 온도, 뭐 LED, AS, 성능 다 평균치는 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 것 같네요. 제가 녹색으로 칠한 제품들은 여러분이 사도 되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면 안 되는 제품 몇 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수스 전제품 그리고 기가바이트 전제품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가격이면 그냥 1660 Ti 암을 쓰든지 아니면 1660 중에 뭐 이너 3D 제품 쓰든지 그걸로 넘어가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31만원에 넘어가는 제품은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 투프처럼 자기의 특색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저소음이라는 이런 제품 고려해볼 만하겠는데 뭐 딱히 특색도 없고 성능이 좀 좋고 괜찮다고 하지만 가격은 뭐 Ti보다 더 비싸고 이러면은 패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0과 1660 슈퍼의 성능 차이는 약 10% 정도고요. 1660 Ti와 1660 슈퍼의 성능 차이는 약 5% 정도 1660 슈퍼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거죠. 1660 슈퍼가 1660 Ti에 좀 더 가까운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생각해보시고 분명히 메리트 있는 제품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삼아서 제 주관적 의견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표를 보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은 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카페는 다음 카페 신성조의 견적서입니다. 거기서 마음껏 파가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수정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수정해놓거나 리플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